사업을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사업의 기회, 어떤 창업의 기회, 그다음에 더 넓게 보자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경제적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최대한 많은 것을 또 알아가시고 또 궁금증도 해소하시고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니 또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세계 최대 오픈마켓인 아마존을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총 4단계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제품, 아이템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아이템을 또 누군가 제조 혹은 제작해줄 공급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아이템을 배송하고 또 보관하고 할수 있는 아마존에 입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입점을 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제품을 잘 팔기 위한 아마존 마케팅 혹은 온라인 마케팅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큰 맥락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선정이 맨 처음인데요. 특히나 한국 분들 특성상 혹은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상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이템이 훨씬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뭐 거의 사업에 좌지우지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아이템 선정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혹은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보통 바라시는 것들이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이템 경쟁에 관해서는 보통 질문하세요. 경쟁이 센 거, 혹은 경쟁이 치열한 거, 너무 경쟁이 뭐 과부하가 되어 있지 않나, 내가 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라는 경쟁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경쟁이 치열한 것도 싫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으면 또 수요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살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런칭했을 때에 나의 고객이 생기는 건데, 수요가 또 그만큼 없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것이라서 이 경쟁과 수요, 이 관계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것이 크면 사업이 잘안 되고 어떤 것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 조금 더 도움, 경쟁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리고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밸런스가 있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는 5가지 조건을 좀 추천 혹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은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많은 셀러들 혹은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의 데이터와 또 의견과 또 경험들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라서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셀러들의 모음이 있는 것, 셀러들의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템 선정의 5가지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은 약 미국 기준으로 약 20불에서 70불로 저희가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제품 가격이 만약에 20불 이하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판매 수익성이 너무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물건 구매비, 배송비, 그다음에 아마존 수수료 등등 부대 비용이 많은데, 예를 들어 10불 이하인 것 나기가 너무 힘들죠. 최소한 10불은 대야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대부분 고려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70불이 좀 비쌀 수 있지만 약 7만 원, 8만 원 정도인데, 미국 사람들은 70불 정도 이하이면 뭐 언제든지 본인의 카드를 문화이고요. 그래서 20불에서 70불 사이가 적정 판매 가격이라고 저희는 제시해드리고, 이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고, 저희가 항상 사업할 때는 수익률이 중요한데 대략 30%,
저희의 기준으로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저희는 추천해드리고 있어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약 20불에서 70불 사이에 판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저희가 추천해드리고요. 그래서 가격은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는 BSR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만 이제 존재하는 단어인데요. 500등에서 약 5,000등이라고 평균치를 이제 해놨지만, BSR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서 아마존 이렇게 제가 페이지를 캡처해왔습니다. 검색을 어떤 특정 뭐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실 때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물론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쓴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하단에 이렇게 7등, 그 다음에 12등, 또 19등이라는 이런 이제 숫자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존에서만 제공하는 BSR의 숫자들입니다. BSR은 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아마존 자체 내에 판매량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요. 그 말은 현재 이 상품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 를 저희가 알수 있는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저희 지표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얼마큼 수요가 있냐, 사람들이 얼마큼 이 제품에 대해서 원하냐, 그래서 수요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저희 ASM에서는 많은 경험들과 또 전문 멘토들이 각각 카테고리별로 다 수요의 측면이 다르고 또 시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저희 ASM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 중에 일부분을 제가 대충 캡처를 해와서 유아 카테고리 혹은 뭐 셀폰 혹은 뭐 주방용품 등 각각 등마다 카테고리마다 다른 BSR을 추천해드리는 랭킹이 있고 여기에 그 각각 카테고리에 적합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신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또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수익률이고요. 다시 한번 BSR은 여러분들이 수요 를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게 될 무게에 대해서입니다. 무게는 약 1.3kg 이하를 추천해 드리는데, 약 파운드로 하면 3파운드 정도 되고요. 무게를 왜또 신경을 써야 하냐면, 당연히 무거울수록 여러분들의 생산지부터 다시 미국까지 보낼 때에 배송비가 일단 많이 들겠죠. 그리고 아마존 창고 수수료도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파운드마다, 훨씬 더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수료가 늘어나고 배송비가 많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의 판매 금액에서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물건이 가볍고 할수록 비행기로 운송하기 아주 적합하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셨을 때는 빠르게 입고한 다음에 빠르게 판매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산 다음에 판매될 때까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한 항공운송은 여러분들이 배송하실 때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간소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요. 해상운송은 싸긴 하지만 항공운송보다는 절차 등이 굉장히 세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특별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물류 항구에서 미국은 특별히 서부에 보통 저희는 LA로 보내게 되죠. LA 항구에 노동자 파업 이런 것들이 좀 잦게 있는 편이라서 그런 게 한번 걸렸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또 항구에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져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배송비도 적게 들고 수수료도 적게 들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증가하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항공 운송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파운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게는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비용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익률도 괜찮고 수요도 어느 정도 있구나. 그리고 비용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실 것 같은 경쟁에 관해서 알려드리는데 그거는 리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리뷰 개수를 보면 그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알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상품을 검색해 봤을 때 이렇게 쭉 나오겠죠, 상품들이. 그중에서 여기에 리뷰 별표가 있는 칸 옆에 보시면
각각 제품에 대한 리뷰의 개수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저희가 추천해 드리기로는 1개에서 100개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아시면 되고, 101개에서 500개는 중간 정도의 경쟁률, 1000개까지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 1000개 이상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 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방금 보여드린 그 샷에서, 네 가지의 제품이 보이는데, 첫 번째 두 개의 제품은 리뷰가 500개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한 개는 700개가 있고, 한 개는 800개가 있고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이 상품,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가 런칭, 혹은 내 브랜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에, 경쟁률이 조금 센 시장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분명히 한번 이상씩은 다 하셨을 텐데, 물건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사진이 좋아 보여도 보통 여러분들은 이 상품이 나한테 정말 좋은지 혹은 믿고 살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는 보통 리뷰를 보시게 되는 게 저희 온라인 구매자들의 그런 구매 경로인데, 이렇게 리뷰가 많은 거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고 비슷한 가격이라고 할 가격이고 혹은 그 제품 가격이 조금 비쌀지라도 리뷰가 괜찮다면 리뷰 개수가 많은 것을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리뷰 개수가 500개 이상인 제품들이 나의 경쟁자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는 첫 상품인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조금 더 성공을 위한 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쟁 상품, 혹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싱 혹은 여러분들이 런칭하고 싶으신 그 상품들의 경쟁자들의 리뷰 개수가 101개에서 최대한 500개를 넘지 않는 것들의 상품이 있는 그 시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말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있구나, 그 말은 수요가 어느 정도 또 있구나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다 따져보면 수요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팔았을 때에 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한 네 가지도 확인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요거 다 만족시키더라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맨 좌측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마트에서 흔히 사실 수 있는 도시락 김 중에 뭐 와사비 맛 김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하신 거죠. 그다음에 예시 첫 번째와 예시 두 번째는 현재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이제 또한 제품인데요. 김인데, 김 시장은 거의 저희 나라가 세계 김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조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코스트코도 저희 나라 김 제조 공장에서 자기네 상품을 만들고요. 이렇게 미국 회사 브랜드인 애니천, 그리고 김이라는 이 브랜드를 가진 김들도 다 한국에서 한국 제조 공장에서 다 소싱을 하는 거고, 포장지만 바꿔서 자기네 브랜드화 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 제품 포장만 다르게 해서 자기네 브랜드화를 시킨 예시가 되겠죠. 다른 예를 들면, 요거는 그 세라믹 칼이라고, 아마 주부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스테인리스 칼이 아니고 세라믹 칼이라고 좀더 환경 친화적인 칼인데, 이런 것들의 확대해서 여기를 보면, 그 자사 제품의 브랜드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중국 공장에다가 이거를 의뢰해 보시면, 여기 지금 브랜드가 박힌 요 곳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로고를 새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새기시면 그거는 그때부터 여러분들만의 제품이 되는 거죠. 또한 여기 있는 그 아기를 목욕시킬 때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물건도 수납할 수 있고요. 저기 보이시는 그 로고 부분을 여러분들의 로고로 바꾸시면 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브랜드 제품이 됩니다. 이렇게 내 로고를 새길 수 있거나 혹은 내 포장지를 바꿀 수 있거나 그런 옵션이 가능한 제품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브랜딩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예 시장 조사를 하시고 제품을 개발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작하는 데가 오래 걸리고 또 초기 비용도 제품 개발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저희는 시작할 때에는 쉽게 나만의 브랜드로 할수 있는 것, 나만의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가 가능한지 쉽게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더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다섯 가지 조건들, 가격, BSR, 그다음에 무게, 리뷰, 또 브랜드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품을 소싱하시거나 뭐 고르실 때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을 고를 때에 이 아이템이 잘될 건지 혹은 잘 팔릴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고, 실패하면 어떻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저희는 다른 교육기관도 아마존 교육기관도 이제 많고 아마존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보다는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인 브랜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프로그램도 사실 브랜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이템을 고르는 것보다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이냐. 여기 보이시는 브랜드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것들일 거예요. 뭐 맥도날드도 있고요, 뭐 구글, 그다음에 뭐 LG도 있고요, 뭐 페덱스도 있고 이런 브랜드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죠. 근데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품은 일시적이지만 브랜드는 지속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는 매 시즌 혹은 매년 신상품이 나오죠. 신상품에 대해서 스타벅스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기프트 카드도 만들고요.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개발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내가 고객이다라고 하면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시도해보고 싶으신 게 아마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아마 생각일 것 같아요. 또한 이거는 새로운 뭐 이제 프랜차이저 KFC나 혹은 또 맥도날드에서도 매해 혹은 시즌마다 어떤 특정한 뭐또 프로모션 기간에는 또 햄버거가 계속 개발이 되죠. 물론 빅맥이라는 또 메인 대표 상품이 있겠지만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브랜드를 믿고 이제 드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브랜드가 중요한 거지. 제품은 유행이 지나가면 없어지겠고요. 제품은 혹은 더 나은 제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원래 팔던 제품으로 잘 팔고 있더라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항상 브랜드를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다가 집중시키셔야 돼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도 하지만 이거 최근에 가장 저희가 이제 런칭하려고 하는 액세서리 제품인데 저희도 액세서리를 할때 저희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은 액세서리를 한국 지인 공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떼오셔서 아마존에다가 많이 대량으로 리스팅 하시고 잘 파시는 분들 계세요. 액세서리가 특별히 수익률이 50%가 거의 넘는 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그걸로 경제적인 또 자유를 누리시고 계시는데 사실 근데 그분은 저희가 안타까운 게한게 있다면 그분은 브랜드화 시키지 않고 단순히 제품 사진을 혹은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삼으셔서 아마존에다가 많은 리스팅을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또 최대한 단점이 있죠.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 그 액세서리보다 좀더 나은 디자인이 나오거나 혹은 유행이 지나가거나 혹은 더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온다면 안타깝게도 저희 회원분은 아마 매출이 급격하게 아마 줄어드실 것 같은 게 저희 예상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가지시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있는 고객을 항상 모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향후에 런칭하시던지 그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상품을 런칭하시기 전에 이미 줄을 서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테슬라 자동차가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선주문을 받고 이미 마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일환으로 액세서리에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으세요? 물건이 잘 팔리나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하시죠.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방금 저희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고려사항 혹은 여러분들의 질문은 아마 이렇게 바뀌실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팔리냐. 그 말은즉슨 시장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경쟁 상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수익률, 또 비용적인 측면, 또 브랜드화 시키는 것까지 다 고려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내가 얼마 마케팅을 잘해서 얼마큼 빨리 팔리냐, 천천히 팔리냐의 문제일 뿐, 제품은 반드시 팔린다는 게 저의 경험이고, 또 아마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한 회원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마 전적으로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회원분들을 모든 분들을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 가이드라인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지인분들 중에 제조업체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기준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지만 내가 이걸로 진행하면 나한테 조금 더 사업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진행하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대부분 포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시장 조사가 잘된게 아니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사업을 쉽게 내가 제조업체 사장님을 아니까 내가 이거는 어디서 쉽게 구해올 수 있는 제품이니까 라고 본인 기준에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건들을 만족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팔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제품 선정했을 때 얼마나 벌수 있나요? 또 수익률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추천해드리기로는 보통 수익률은 30% 40%가 됩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아마 크게 편차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예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강의에서 세세하게 다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0%에서 4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유지시키실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 세부적인 거는 또 강의 안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셨다면 그 조건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제품을 생산해줄 공급자를 두 번째로 이제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국내에서 소싱하셔도 되고요. 미국에서 직접 소싱하셔도 되고요. 전 세계 어디 나라에서 소싱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제일 가장 큰 제조업체는 아무래도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이겠죠. 중국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컨택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알리바바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는데요. 알리바바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 행어, 그다음에 실리콘 옷걸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실리콘 행어라고 제가 쳤더니요. 검색 결과가 약 3,5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 9,000개 정도가 됐는데 3,500개로 이렇게 줄은 이유는 중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걔네 믿을 수 있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품질 어떠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이제 내시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보증 또는 혹은 인증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들만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눌렀을 때약 3,500개가 나온 것이고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뭐 영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알리바바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물건 이제 대납하셨을 때 물건 샀을 때내 돈을 떼어먹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리바바에는 입점을 하려면 1년에 얼마큼 상당히 큰 금액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 입점할 수 있는데 그만큼
돈을 내고 내가 알리바바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인증 절차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알리바바 자체 내에서 그러면 인증하는 거는 돈만 내면 되니까 알리바바에서 직접 그 공장 혹은 또 제조업체 혹은 뭐막 이제 무역 에이전트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나가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요. 또 알리바바에서는 더욱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외부 검수 업체, 알리바바가 아닌 또 외부 검수 업체를 통한 인증을 또 받아서 이네 가지를 다 선택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혹은 중국의 제조업체랑 거래를 하시거나 또 이렇게 사업을 파트너를 맺으실 때에 뭔가 돈을 떼먹거나 혹은 사기당하거나라는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항상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체크하고 인증받은 이제 업체랑만 저는 계약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약 3년 반 동안 해온 결과 저는 아직 뭐 불안한 감이 있거나 혹은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돈 떼어먹은 적은 없고요. 간혹 가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의뢰했을 때 바로 공장에서 새 제품으로 이렇게 오히려 잘 해주는 좋은 경험을 갖고 있어서 뭐저 개인적으로는 알리바바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그런 불안감은 없으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이니까 그래도 불안한 감이 있다. 직접 나는 누군가 이제 내 제품을 검수해 보거나 혹은 거기서 협상하거나 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그 차이나 컨시어지라고 이성욱 대표님이 중국에서 또 개인적으로 아마존도 판매하시면서 직접 중국에서 소싱도 하시면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런 알리바바를 통해서 공급자를 선택을 하셨다면, 공급자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연락할 때는 당연히 중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로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어에 대한 또 부담감이 많으시지만, 저희 프로그램 안에는 이미 영어로 된 템플릿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만 넣으시고, 회사명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내가 어떤 제품을 원한다, 제품명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영어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템플릿을 또 이용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컨택하실 수 있고, 공급자랑 연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선이 맞았다. 그 사람이랑 얘기가 잘 됐다라고 하면 공급자의 품질을 저희가 직접 알아야 되니까 샘플을 주문합니다. 공급자한테. 그거는 공급자한테 주소만 여러분들이 한국 주소만 주시면 택배로 약 30불이면 금방 받을 수 있고요. 샘플 주문할 때도 당연히 템플릿이 있죠, 저희는. 그래서 여기로 중간에 보시면 인서트 컴퍼니 네임하고 애드레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넣으시면 여기로 보내달라 라고 하는 연락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샘플을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품질이 괜찮구나 했을 때는 어쨌든 사업은 다 협상에 기초한 거니까 가격 협상을 하실 때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템플릿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협상하시면 되고요. 가격 협상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물건을 주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미국까지 보내실 배송비 결정하실 때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렵다. 영어를 내가 템플릿을 봤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 믿을 만한 한국 사람이랑 거래하고 싶고, 나는 영어가 너무 머리 아프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 차이나 컨시어지 이성우 대표님이랑 직접 아마 컨택하시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물론 한국말로 문의전화, 전부 다 가능하고요. 여기 보이는 저 주소로 들어가시면, 저희 카페 주소인데, 이성우 대표님이 만드신 이제 사업체가 알리바바에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골드 서플라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증이 다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알리바바에도 이렇게 정식적으로 다 인증이 되어 있는 업체고요. 직접 여기다가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또 곳이 되고 또 검수라든지 뭐 한국말로 문의 서비스 그런 것들을 다 상담 가능하시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건이 다 끝났다. 제조업체랑 다 물건이 끝나고 배송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아마존에 그 다음에 입점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제품을 만드셨으니까, 아마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이제 만드시는 건데, 아마존의 시스템 중에 가장 특별한 거는, 아마존 물류창구라는 특별한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물류창구는 저희는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의,
땅덩어리가 엄청 큰데, 그 땅덩어리 넓은 데를 다 소화 가능하도록 이미 여러 주에 아마존 큰 물류 창고가 다 있고요. 저희도 쿠팡은 각각 지역마다 쿠팡 물류 창고가 있어서 쿠팡이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 하루 배송이 그렇게 쿠팡 로켓맨으로 빨리 하는 것처럼 미국은 원래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미국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원래는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리는 게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통상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런 물류 창고를 짓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되면 이틀 만에 무료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미국에는 저희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획기적인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을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번 주에도 제가 금요일 날 외국인이 어디 스피치하는 곳에 갔다가 그 분이 이런저런 뭐 핸드폰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다가 자기는 아마존을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아마존을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자기도 미국에 있었을 때는 아마존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틀 만에 오니까 거의 헤븐, 거의 천국이고 신세계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다음날 배송, 하루 배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만큼 아마존에 대한 신뢰 혹은 빠른 배송이 좋은 건데 이런 아마존 물류 창고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든 다음에 배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문의, 배송에 관련된 고객 문의,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었을 때의 반품, 환불에 대한 그런 고객 응대 문의를 뭐든지 아마존이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사업을 온라인 사업을 혹은 이커머스 사업을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직접 포장해서 뭐 우체국으로 택배를 보내든지 뭐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든지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가장 그분들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은 이런 고객 문의입니다. 내거 배송 안 왔다. 나 환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거 물건에 하자가 있다. 물건 언제 오냐? 이런 것들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대표님들, 사장님들이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잘 팔고 판로를 늘릴 건지에 대한 고민이나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셔야 되는데 고객 관리, 고객 문의 이런 데다 신경 쓰시는 거는 사실 비효율적이죠. 사업을 확장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일환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더잘 파는 거에만 마케팅적인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드셨으면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런 비효율적인 뭐 고객 문의나 이런 것들은 아마존이 다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아마존 이제 물류 창고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라벨을 붙였던 거고요. 아마존 물류 창고까지 여러분들이 입점을 시키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 팔지가 사실 가장 큰 화두입니다. 물건을 그러니까 제품을 입고하신 다음에는 마케팅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범주도 굉장히 넓고요. 여러분들이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저는 딱한 가지 포인트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딱 나오고요.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하시던, 지마켓을 하시던, 혹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잘 팔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되실 만한 제가 팁 아니면 저희 경험담을 한개 들려드릴 텐데 입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상품 리스트를 최적화시키시는 단계가 가장 첫 번째이겠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품이 일단은 노출이 되어야 하고요. 컴퓨터 상에. 그 다음에 노출이 되면 잠재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상품을 클릭하셔야 되고, 클릭한 다음에는 사진이나 글을 읽고, 결국 고객들이 구매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단계를 위해서 기초 작업으로는 상품 리스트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품 제목은, 목적은 검색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설정인데, 이거는 노출과 연관이 있겠죠.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검색했을 때에 내 제품이 잘 검색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아마존은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으실 때에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명, 그 다음에는 내 제품의 핵심 키워드. 그 말은 내 제품에 대한 단어겠죠. 그거와 유사한 키워드, 내 제품을 알수 있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드시는 거고요. 이런 제목을 어떻게 하면 더잘 지을지, 더 검색이 잘 될지에 대해서 뭐 상세한 내용은 저희 강의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노출이 잘 됐으면 사람들이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할 때는 제목을 보고 클릭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품 사진을 보시겠죠. 사진이 잘 보여야 여러분들이 일단은 클릭하시죠. 클릭을 해야 구매하니까. 그러면 제품 사진은 아마존은 규정상 첫 번째 사진은 이미 그 기준 혹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뭐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로는 흰색 배경과 그다음에 가로 세로 큰 픽셀이 돼서 내가 마우스를 거기다 올려놨을 때에 온라인은 물건이 내 앞에 내가 시연할 수 없고 내가 잡아볼 수 없으니까 확대가 가능하도록 이제 큰 픽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진에 대해서는 이 제품이 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더라도 내가 이 제품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낼수 있는지 혹은 나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제품은 뭔지에 대한 컨셉 사진 같은 게 필요하죠. 아마 이 사진은 아마존에 셀러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지마켓에 뭐 온라인 판매자들이 혹시 계신다면 저는 아마존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가장 잘팔수 있는 게뭐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어요라고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사진 잘하세요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거의 승부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이 좋고 물론 한국은 상세 페이지라서 스크롤해서 내릴 수 있지만 아마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품에 관한 컨셉 사진이 좋다면 그 제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혹은 판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니까 이런 컨셉 사진이 거의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쭤보신다면 더잘 팔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컨셉 사진이 저의 답변이고요. 사진이 잘 돼서 클릭이 잘 됐다고 하면 사진과 더불어서 제품에 관한 이제 구두적인 설명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구매를 하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쓰실 때는 간단한 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품의 특징을 쓰는 게 대부분의 리스트를 보면 제품 특징이 나열되어 있죠. 아까의 제품의 경우에는 뭐 스테인리스고 그다음에 세 가지 디스크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아까 감자 으깨는 건데 감자 모양을 여러 개로 할수 있다든지 혹은 뭐이 제품이 탄탄하더라든지 그런 특징을 많이 적는 게 대부분의 온라인 셀러 분들인데 사실 고객은 특징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뭐 튼튼하고도 물론 이점이 될수 있겠지만 고객이 알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제품을 샀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 혹은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열하셔야 되는데 특징과 이점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특징이라면 특징을 적으셔도 되지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적으셔야 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에 사람들이 구매하는 비율이 구매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제품에 100명이 혹은 내 제품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중에 10명이 샀다고 하면 구매로 전환된 율은 10%이겠죠. 100명 중에 10명이 샀으니까요. 아마존 리스팅을 최적화 하시면 구매 전환율을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구매 전환율을 신경 안 쓰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알려주는 대로 내가 세팅을 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다음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보통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구매 전환율이 10%를 넘지 않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제목을 계속 수정하셔서 더 노출이 잘 되게 하시던지 이미지를 좀더 개선하시던지 설명을 좀더잘 쓰시던지 하셔서 구매 전환율이 10% 이상 되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한국 셀러분들은 이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세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점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구매 전환율의 10%,
이런 것들은 아마존 가서 셀러 계정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10%가 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100명이 오면 10명이 사니까 더 노출해도 되는 거죠. 광고라고 했을 때는 광고는 비용 대비 효율이 좋아야 되죠. 효율이라고 하면 그만큼 구매가 잘 일어나서 내가 어느 정도 광고를 썼을 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매하더라 라는 어느 정도의 개런티가 있어야 내가 그럼 광고를 10만 원쓸거 100만 원 쓰게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으로 구매 전환율이 10%는 나와야 여러분들이 광고를 썼을 때의 효율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매 전환율을 측정하지 않고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를 아무리 많이 노출을 시키시더라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고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런 질문보다는 내 리스팅이 잘 되어 있냐 그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를 키워드 광고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키워드 광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뭐 리뷰가 없더라도 혹은 내 제품의 랭킹이 잘 판매되지 않아서 저 뒤에 검색되더라도 상위에 랭크되는 것이 이제 키워드 광고인데 키워드 광고할 때는 단순히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광고에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PPC 치트 시트 있는데 요거는 아마존 키워드 광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매뉴얼적으로 시작할 때에 최소한 손해 보지 않고 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할 수 있는지 물론 광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고의 또 흐름이 다르고 매 순간 그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치트 시트 있는데 이미 아마존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요거를 적용시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요거는 강의 내용이 없고 제가 따로 이렇게 다른 곳에서 구한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채팅창에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또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오른쪽에 나오는 순서대로 잘 세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광고가 잘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된다고 하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클릭이 잘 되겠죠. 클릭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구매 전환율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이 계속 구매할 테고 그러면 점점 더 나의 판매가 늘어나고 판매가 늘어나면 검색 결과에 또 상위 노출이 되니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아마존에서는 키워드 광고 말고 뭐 헤드라인 광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닝 딜도 있고 또 광고의 종류는 사실 다양합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잘 팔아야 또 아마존도 커지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는 키워드 광고 말고 여러 가지 또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방법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제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 입점하시는 것까지는 뭐 교육기관을 들이셔서 입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다른 데서 정보를 들어서 누구한테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찾아서 입점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잘 파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광고의 영역에 들어가죠. 그 말은 마케팅적인 측면인데, 키워드 광고에서 내 거를 많이 노출시키고 싶다. 뭐 한국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 광고에서 내가 상단에 노출되고 싶다. 라든지, 노출에 많이 신경을 쓰시게 되죠. 일단 노출이 많이 돼야 클릭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하는 바람은 광고는 제품을 단순히 노출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입니다. 그게 아마존 키워드 광고가 됐든 그다음에 뭐 SNS 광고가 됐든 혹은 뭐 뉴스 기사로 광고가 됐든 다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노출된 다음에 소비자들이 구매 혹은 여러분들이 판매할 때는 아마존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의 리스팅이 중요한 겁니다. 내 리스팅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출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많이 지불하셔도 판매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예전에 저희가 회원분들을 모집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자주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쭤보시죠. 입점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어요? 혹은 뭐, 내거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게더 좋은가요? 이렇게 여쭤보실 때에, 제가 가장 쉽고 가장, 효과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일단 시작점으로 좋은 거는 이제 아마존 키워드 광고를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강의도 있지만 이제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드렸는데 제가 뭐 숨은 비법을 숨기고 나만 알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있는 거 정말 다 알려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 말고 숨기는 거 비법 하나 알려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비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다시 대답해 드렸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사실 제가 표현을 좀 완곡하겠지만 여기보다 조금 더 이제 기분 나쁜 표현을 저한테 이제 하셔서 사실 저는 그때 뭐돈한푼 받지 않고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도와드렸는데, 제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뒤로는 오프라인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사실, 하는 결심의 계기가 됐는데, 사실 그분의, 말은, 그분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광고비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대로 다 쓰시고, 광고비도 적지 않은 금액을 쓰셨는데, 그분의 사실 나중에 보니 문제점은, 광고비는 이렇게 해서 잘했지만, 리스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판매가 안 됐던 거죠. 노출도 잘 되고 사람들이 클릭도 많이 돼, 이제 했지만, 리스팅 들어갔더니, 믿을 수 없고 이상한 것 같은데, 제목 이상한 것 같은데, 설명도 별론데, 이미지도 별론데, 그런 것들을 보아하니, 광고비를 아무리 1,000만 원 이상 쓰시더라도 판매가 안 일어나니까,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라고 이제 피드백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존을 비즈니스를 하시던 혹은 저희 국내 오픈마켓을 하시던 광고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제품 리스팅에 구매 전환율이 10%가 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시던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돈을 정말 제가 미래의 돈을 크게 아껴드릴 수 있는 정말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포인트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매 광고비로 쓰실 1,000만 원 혹은 100만 원이 됐더라도 그 100만 원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될지 정말 낭비가 될지는 제가 드린 한 말씀 구매 전환율이 10% 이상인지 확인하셔라. 요거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그 금액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결국 리스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까지 제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만들 때총 4단계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고르시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급자를 선정하셔서 주문하신 다음에 아마존 창고에 입점하시고, 아마존 리스팅을 잘 만드셔서, 그 다음에 내 리스팅이 노출되도록, 아마존 키워드 광고를 하셔라. 그 다음에 아마존 내에 있는 다른 광고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외에 뭐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블로그, 뭐 뉴스 같은 온라인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고 사실 그런 온라인 마케팅에 저는 그쪽의 전문가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오늘은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은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또 니즈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총 4단계로 이렇게 흐름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판매하실 때까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거는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는 많이 없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근데 지금은 아마존 사업이라고 지금 유튜브에 제가 방금 쳐본 건데 아마존 사업이라고 치시면 혹은 뭐 아마존 비즈니스 여러 가지 키워드로 관련된 거 치시면 유튜브에 정보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도 못할 정보가 무궁무진하고 맨 처음 거를 보시면 또 아마존 글로벌 셀링, 아마존 코리아에서 만든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뭐 성공 사례라든지 실패했던 부분 그런 것들 노하우도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미국 그냥
영어로 키워드를 치시면, 뭐, 500불 가지고 내가 약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벌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아마존 비즈니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세요. 단 그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릴 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 이미 온라인은 정보화 시대니까 저희는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츠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PPT를 만들기 바로 전, 그러니까 저희 웨비나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죠. 약 8시에 제가 직접 계정에 들어가서 스크린샷 찍은 건데, 이번 달, 10월 달 기준으로 약 지금 6,300만 원의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계정을 제가 방금 전에 그냥 찍어서 거기다 드린 거고요. 이걸 찍어서 드린 이유랑 지금 저희가 웨비나 혹은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린 이유를 저는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3년 반 전에 시작할 때는 저도 ASM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국 커뮤니티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제가 대학교를 미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괜찮아서 미국 프로그램을 직접 제가 결제한 다음에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창업이나 이런 거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약 1년 동안 누구를 만나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물론 제가 영어가 돼서 물론 뭐 질의응답을 할수 있지만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아무라도 얘기할 수 없고 혼자 맨날 집에서 하루 종일 인터넷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시작해야 되고 사업을 할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돈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걸다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나 홀로 외로움이 엄청 컸습니다. 저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나랑 뭔가 협업할 사람도 없고 그때는 제가 한국 분들 중에 아마존 셀러 이런 분들을 한 분도 모를 때라서 약 1년 동안은 저 혼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잘 된다면 나는 온라인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고 뭐 최고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쉽지 않구나. 누군가 팀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저는 꿈이 있었고요. 그런 꿈들의 일환으로 이 아마존 마케팅, 아마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최고의 이커머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사실 제 꿈입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웨비나 시간에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커머스 커뮤니티가 외국에는 정말 활발하게 지금 커져 있어서 제가 그런 것 중에 가입한 곳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리적인 저한테는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1년에 한두 번씩만 모이기도 하고 그런 걸 모이면 잘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경험담도 공유하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사실 벅차지 않은 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똑똑한데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게 없을까? 특별히 단순히 아마존 판매자가 자들이 아니라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에서 왜 우리나라는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이커머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각자 브랜드가 있고, 각자 브랜드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을 나누면서 정말 한국에서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창업시장 혹은 회사를 만들고 또 세계로 나가는데 온라인이 점점 이제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저희가 최전선에서 뭐, 한국의 여러 가지 또 문제점, 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시장을 저는 약간 리드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가 아니라 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뭐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어메이징 셀링 머신이라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3년 반 동안 지금 사업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부분을 제가 펼쳐왔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카페,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려서 그분들도 잘 되신 다음에 저희 정말 한국 최고의 커뮤니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제가 바라는 뭐 이상이자 꿈입니다. 그 꿈을 같이 사실 저는 꿀 여러분들을 또 찾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모집하는 거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지금 뭐 저희 팀원들도 그런 거에 다 뜻이 맞아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그런 꿈을 꾸실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시기를 저는 좀 소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꿈이나 그런 거에 목적이 같다면 뭐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가 또 준비를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와 같이 파트너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경험했던 뭐 어메이징 셀링 머신, 저는 어메이징 셀링 머신 4기여서 지금은 8기로 모집하고 있죠. 이거 뭐 다단계는 아니지만 그냥 업그레이드 된그 버전을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된 버전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8 버전, A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대표님이 저희 김범수 대표님이 어떤 커리큘럼 있고 어떤 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 창에 올려주신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상민 씨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고 있는데 제가 다 감동이 되고 또 모티베이션이 되고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는 저희 팀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이제 ASMA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해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창 한번 봐주시면 이게 질문인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가 그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응답 시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최대한 짧게 그 진행을 부탁드렸는데, 역시 이게 총 과정을 다 말씀드리다 보니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시면, 이왕 하는 거, 첫 상품부터 가격보다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브랜드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어떻게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네네. 네, 일단 질문 먼저 하나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강의가 계속 브랜드가 굉장히 집중이 됐죠. 저보다 더 브랜드를 중요시 하는 게 저희 성민 씨 의견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스펙트에도 봤듯이, 이거, 저희가 만든 거, 보이시죠? 네. 일단, 제가 결과론적으로 브랜드가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5분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빠르게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델리첸 딜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처럼 생겼나요? 이게 주얼리 브랜드예요. 주얼리 브랜드고 나중에 패션 쪽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조그맣게 밑에 델리첸 딜라이트 말고, Do not disturb라고 써져 있어요. Do not disturb. 이게, 태그입니다. 호텔에 보면은, 방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이게 방해하지 말라고, 청소하지 말라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잘 해소하실 수 있는 그 파트가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해요. 여행을 가서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호텔에는 그 도어택들이 다 있죠. 방이 그 Do not disturb라고 써져 있는 게. 그래서 Delicious and Delight도 라임을 맞춘 거예요. D&D. 여기서 D&D 주얼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브랜드인데, 어떤 호텔, 등급이 좀 낮은 호텔부터 5성급 호텔까지 어떤 호텔이든 그 문에 Do not disturb 태그를 걸면은 나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라든지 내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호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주얼리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기보다 이 주얼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원하는 스페셜 모먼트, 소중한 시간에 자기를 더 빛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둔 브랜드로 이 이름과 호텔 도어택을 상징화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별로 어떤 파티에 가거나 어떤 자리에 뭐또 회사를 가거나 이럴 때 쉽게 찰수 있도록 가격도 저가로 형성을 했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공 소개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물량이 뭐 금이라든지 은 이런 거 쓰기 많아지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유니클로처럼 저렴하게 소싱할 수 있고 사람들도 저렴하게 사서 많이 사용하시라고 20불에서 70불 사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략에 이런 브랜드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어떤가요? 들어보시면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스토리가 make sense 말이 좀 되는 것 같나요? 네, 남들한테 이렇게 내가 만든 브랜드 로고와 쉽게는 로고와 이런 스토리 같은 걸 들려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좋다고 했을 때, 아, 그 브랜드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브랜드를 잘 구축했는지,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하죠. 의도가 중요한 거죠. 스토리가 꼭 없더라도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의도, 특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는 보증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보증서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입력해주면은, 7개월간, 일부러 7개월로 했어요. 패션 주얼리 7개월간 워런티 하는 거 없죠. 근데 이 제품 소싱 원가는 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7개월 동안 보장해주면서, 다음 제품 살때30% 쿠폰 자동으로 발송되게끔 세팅되어 있고, 저희 어메이징 셀링 머신 프로그램 안에 소개되어 있는 건데요.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는 그 고객의 이메일 리스트를 모을 수가 있죠. 그럼 저희가 다음 프로모션을 하거나 다음 제품을 런칭했을 때, 특별히 광고비를 쓰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품들을 손쉽게 계속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주얼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얼리 자체에 처음부터 각인, 내 브랜드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손쉽게 이런 상자에, 그 다음에 내 보증서에 브랜드를 박아서 런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그 소개가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파트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공유가 그대로 되고 있죠? 오케이. 네, 그래서 어메이징 셀링 머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어메이징 셀링 머신 놀라운 판매 기계죠. 네,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면 미친 듯이 팔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 8기가 런칭이 됐습니다. 네, 8기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모듈 1부터 모듈 8까지 있습니다. 총 8주에 거쳐서 1주에 모듈 하나씩 공개가 되고 지금 이제 11월 6일 날 모듈 첫 번째 모듈이 공개가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마존 시장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보통 한국은 미국부터 시작합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위한 세팅, 핫한 기회의 7가지 요소, 저희가 물건을 보는 거에 대해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피해야 하는 상품이 있어요. 요소에 맞지만 피해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핫한, 그리고 상품을 고르는 완벽한 시스템, 이번에 9월 달에, 올해 9월 달에 업데이트된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세이브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ASM의 완벽한 상품 선택 기준, 그리고 핫한 상품 기회 리스트 만들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이렇게 리스팅을 만들어 놓고 가장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아마존에서 상품이 팔릴 때마다 얻는 수익,
모듈 2주차 상품 튜닝에 대한 모든 것, 매출을 쉽게 낼 수 있는 보장된 기법, 간단한 3단계 소싱 시스템, 전문가처럼 공급업체 찾기 및 문의하기, 기회 상품들 샘플 받아내기에 대해서 모듈 2에서 배우게 됩니다. 네, 모듈 3에서는 샘플이 도착한 후 내가 샘플을 공급업체로부터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그 최고의 공급업체, 그 샘플들까지 비교해서 최고의 공급업체 선정하는 방법, 또 마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브랜드명 창작하는 방법, 아마존 리스팅 빠르게 세팅하는 방법, 패키징 삽입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인서트 같은 게 패키징 삽입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동시에 더 쉽게 오토리스트, 내 고객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다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홈페이지 같은 데 이메일을 입력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내 리스트에 그 이메일들이 쌓이게 되고, 내가 원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웨비나 메일을 보냈던 것처럼 알아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항공 운송, 해상 운송에 대한 차이점 배우게 되시고, 첫 재고 주문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되십니다. 모듈 4에서는 런칭 대박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단계, 브랜드 웹사이트를 이용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만들기, 오토리스트 기능 세팅하기,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브랜드 키우기, 블루프린트 청사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듈 5주차 완벽한 상품 페이지, 판매를 잘하기 위한 완벽한 상품 페이지,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안 사고는 못 빼기는 아마존 상품 페이지 만드는 방법, 전략적 키워드 리서치, 방문자를 불러들이는 상품 타이틀 짓기, 설득력 있는 블랙 포인트 만들기, 뛰어난 상품 상세 설명으로 구매 유도하기, 고급 상품 이미지로 상품의 현실감 높여주기, 매출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정책, 완벽한 이메일 자동 답변 시리즈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아마존 상품평 리뷰를 받아내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6주 차에는 최신식 고급 런칭 랭킹 시스템, 아마존에서 빠르게 내 상품들, 우선 그 BSR을 높이는 방법이죠. 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첫 상품 받아내기, 아마존 쿠폰을 활용하여 광고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우고요. 아마존 랭킹을 부스트해주는 강력한 서드파티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제 모듈 7에서는 고급 마케팅 시스템과 방문자 수를 늘려주는 강력한 도구들에서 배우게 되고요.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 전문가처럼이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기업급 아마존 광고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광고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단골 고객 서비스 시스템 세팅하기,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하고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건 최적화예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쉐이핑, 깎아내서 더 높은 마진율을 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 단계죠, 모듈 7은. 네, 모듈 8에 대해서는 진정한 자동화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대부분을 직원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고용해서, 보통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있는 인력들을 사용하게 되면 내 아마존에 일정한 권한을 열어줘서 대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단계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그 6,3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이번 달 매출? 그거 저희가 관리하는데 하루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이용하여 브랜드명의 상품을 추가함으로써 브랜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런칭하는 거죠. 해서 1년에 매출 규모 2배, 3배, 4배 이상 확장시키는 방법. 네. 자동화와 진정한 자동화와 확장에 대해서 모듈 8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듈 4까지만 가더라도 제대로만 따라오셨다면은 먹고 살 만큼의 매출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너스는 뭐냐?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모듈 하나가 끝날 때마다 코칭 콜이라는 걸 엽니다. 거기서 모듈 1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궁금한 점들을 라이브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질문할 수 없죠. 영어 못하니까. 저희가 그대로 모든 질문과 그 코칭 콜 내용 저희 전문 번역팀에 맡겨서 매 주차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 콜들도 다른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같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보너스로 그 부분도 번역을 정규 강좌 외에 코칭 콜도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한국 회원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 지원 혜택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빨리 아무런 장애물 없이 여러분의 상품을 최대한 빨리 아마존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희가 마련한 지원 혜택입니다. 첫 번째, 한국어 번역 서비스. 정규 코스 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행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없지만 영어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서비스, 정규 코스와 또 코칭 콜, 그 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영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은 저희 다 영어 잘하거든요, 운영진들은. 네, 운영진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회원 전용 커뮤니티, 말이 필요 없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로고 디자인,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 스토리와 원하는 어떤 그 벤치마킹하고 싶은 브랜드라든지 어떻게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할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오시면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성종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디렉터 분께서 여러분 회사 로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회원들에게는 1회에 한해서 회사 로고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또 제품 사진 촬영 보정. 이미지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 이미지 관련된 부분, 제품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찍어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상품 제대로 된 판매가 될수 있게끔 리스팅 퀄리티를 좀더 상황 평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아까 전에 뭐, 그, 공급업자와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 템플릿,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셨죠? 뭐 이름만 바꾸면 되고. 그런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약 150개 국가에 이제 이번 기술을 포함해서 약 2만 명의 어메이징 셀링 머신 ASMR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중국의 공급업자와 딜을 하고 있어요. 그 150개 국가 중에서는 영어를 모르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템플릿을 가지고 그래도 다 잘하고 있으시지만 한국분들은 특히나 더 영어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 컨시어지 이성욱 대표님이 직접 중국에서 약 10명의 그 중국인들, 조선족 아니에요. 한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 10명의 중국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지 않으셔도 그분과의 어떤 통화, 한국말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중국 내에서의 소싱을 완벽하게 컨트롤,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서비스도 회원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웨비나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괄 환불 기간 적용이어서 10월 25일부터, 다음 달, 11월 24일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한 달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마음에 안 들거나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사업가적인 기질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환불을 하실 수 있게끔 30일 무조건 100% 환불 보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심 있으셔서 오셨는데, 물론 이 웨비나만 듣고도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많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굵은 줄기만 보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강의가 2달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30일 환불 보장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궁금한 건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세미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들, 뭐,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죠? 뭐, 5천만에서 7천만 원 사이라고 듣고 있는데, 훨씬 리스크 없이 훨씬 더 높은 기회를 쫓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3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말했을 때 환불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만든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만 보고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내가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겠냐. 그다음에 모듈 하나에 1주씩 오픈이 되는데
어떻게 그두달 코스를 다 보고 내가 이걸 할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특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 프로그램을 자기 원할 때만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해서 진행하셨을 때, 성실하게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ASM8 강의비 전액 환불 플러스 사업하시기 위해서 구매한 재고가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50만 원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아마존 계정을 인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첫 번째 한 달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시고 이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리스크 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시고 사용해 보신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저희에게 강의비 플러스 구매하신 재고 150만 원의 상당까지 인수하실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리스크를 제로로 하고 이 분야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보장 정책들이 여기에는 뭐 어떤 매출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희가 대신 사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아마 제가 봤을 때 정말 한국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에 이제 수강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거기 사이트에 써져 있지만 부가세 제외하고 399만 7천 원이고요. 평생 회원제를 운영이 되고 또 새로운 이제 ASM 9, 10 이렇게 업데이트될 때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무료로 평생 동안 교육에 관해선 추가 비용 없이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저희 가격 정책이고요. 3번 이제 배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아마존 정책이 업데이트되고 비즈니스를 키워나가시면서 그 단계에 맞는 컨설팅을 저희 커뮤니티에서 하실 수 있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팀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만약에 젊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하다가 안 된다. 계정 저희한테 파시고 제가 얼마나 이 강의 이해하고 있는지 봐서 저희 쪽 회사에 취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고 이 전문 지식을 거의 준 전문 지식이죠. 이준 전문 지식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떤 일자리의 기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각 회사, 수출을 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입 경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marketingtribe.co.kr로 접속하셔서 메인 배너 누르시면은 이용 가능하시고 아쉽게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2일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가입을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혜택을 다 받아보실 수 있고 그 기간이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가입을 제가 봤을 때 9이 아마 업데이트가 된다면 최소 내년 4월에서 5월 이상 돼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입하시면 좋은 것중 하나가 이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연초에 좀 한가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지금 한성민 교육 디렉터님과 더불어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써드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코리아 이런 지원 혜택도 다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 리뉴얼 돼서. 그래서 내년 이제 4월, 5월 이쯤 들어오시는 것보다 지금이 최적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안 들어오셔도 되니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시면서 이렇게 다른 웨비나에도 많이 참석하실 수 있고 이런 창업 세미나에도 많이 들어가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존을 하고 계신 분이 가입을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정도까지 보통 다른 회원분들은 표현 안 하시는데 진짜 자기는 운이 좋다고 이 프로그램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이거는 제대로만 하면 성공 못하는 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뭐 되게 극찬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광고를 할 때, 광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보낼 때,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보이스톤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인생 역전, 뭐, 라이프 체인지 프로그램,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단어를 써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좋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하지만 국내에서 들었던 어떤 대학교 강좌라든지 창업에 관련된 강좌, 뭐 그런 것보다 이 사업을 듣고 진행을 안 하셔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이 정보를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실 정도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죠. 리스크 없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적어도 한 달간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회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많이 안 남아서 같이 채팅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답변이 안된거 제가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내주실 거고요. 저희 쪽에서. 첫 번째 질문. 이커머스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메이징 셀링 머신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것 같아요. 그쪽에 들어오시면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수 있고, 한국에서는 뭐 감히 이커머스 쪽에서는 정말 수제들만 모여있는 커뮤니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처음에 리뷰를 몇 개라도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리뷰를 얻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저희 무료 전략 강의에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네, 브랜드 스토리를 위해서는 디자인과 스토리를 창조해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 주얼리 같은 경우 이미 테이션이나 디자인 모방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건 없나요? 물론 특허가 있는 예를 들어서 티파니에서 막 반지 이렇게 T로 돼 있고 뭐그좀 제네럴한 디자인이 아닌 뭔가 그 브랜드의 어떤 심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구하실 수도 없고 구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만 피해 주시고 일반적인 패션 주얼리 쪽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그 공장에서 이 디자인에 관련돼서 특허 없이 제네럴하게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질문 창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창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공유를 하려고요. 잠시만요. 채팅창 보시면은 질문 글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오케이. 네, 브랜드를 강조하셔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근 브랜드 등록을 미국 상표권 있어야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할수 있다는데, 그럼 지금 준비해도 상표권 등록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해서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도 국내에서 주얼리 쪽을 소싱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경쟁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매출로 한번 겨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콜라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콜라보해도 될것 같고요. 일단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브랜드 등록, 미국 상표권 등록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거는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전까지는 누가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침해하려고 시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표권에 등록하고, 일단 물건을 판매하고 계시다가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할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브랜드는 모든 상품들이 바코드, 그 UPC라고 하는 이제 UPC, 미국 바코드, 이제 유럽 쪽에 EAN, 이제 이런 바코드들이 필요한데, 주얼리는 바코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파시면서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고, 아니죠. 상표권 등록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로 이제 아마존에 해 놓으면 그런 순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말을 천천히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 한번 프로세스 다 보는 게 맞나요? 모두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이해하고 실천하고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프로그램을 먼저 다 보시면은, 머리가 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자체가, 단계별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세팅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완료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단,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 오는데 조금 이제 리스팅도 다 해놓고 좀 시간이 남는다. 미리 보시는 건 좋죠. 미리 보시는 건 좋지만, 제가 말하는 건 미리 보셔도 되지만, 너무 강의 자체만, 다 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실패 사례, 저희 회원들 중에서 잘 못하고 있는 실패 유형 중 하나인데, 이 강의에 대해서 감탄만 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고 막 이러면서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강의를, 근데 그 강의를 진짜 이해하는 단계가 언제냐면은, 그 강의에서 말한 실천 단계를 완료했을 때그 단계를 완벽하게 몸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소용이 없죠. 네, 이번 11월에 참여할 기회가 안 되는데 구기는 언제쯤 하나요? 구기는 이제 약 6개월 정도 후라고 예상이 되는데 확실하게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니멈 구기는 내년 4월 이후 쯤이 될 것입니다. 한국 쪽에서 번역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 이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가격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이게 비싸 보이지만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이제 꼼꼼히 한번 따져 비교하라고 하는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다른 아마존 강의들과 비교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평생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강의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커뮤니티도 평생 회원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결코, 그 다음에 차이나 컨시어지, 그리고 한국 지원 혜택 같은 걸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다고 판단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입해 놓을 기회가 안 되시는 부분은, 일단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실례로 ASM 6기에서 7기 열리는 타이밍은, 그 시간은, 텀은 18개월이 걸렸어요. 18개월 동안 회원을 단한 명도 모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기는 대충 그 정도를 예상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럼 평생 회원제이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빨리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래전에, 다음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베이 해봤는데, 잘 팔리고 매출이 오르니까 경쟁 업체에서 이베이에 클레임을 걸어서 문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클로즈키더군요. 제가 영어 실력이 법적으로 뭐, 영어 실력이 법적인 용어에 약하다 보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 경쟁 업체. 보통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시작을 안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누구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탑셀러, 그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는 탑셀러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공격을 받으실 수가 있고, 배정이 정지되실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브랜드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따라갔을 때에는, 계정이 블럭당할 확률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 커뮤니티가 있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직접 운영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정은 ASM 가이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한 명도 블락당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거네요. 다시. 네, 셀링 툴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제공됩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어메이징닷컴에서 셀링 툴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서드 파티 셀링 툴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한국과 미국이 같은 조건이고 여러분 이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셀링 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주얼리는 반품률이 높다는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품된 제품은 일단 반품 자동으로 아마존 FBA, 아마존 시스템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불되죠. 또는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처리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주얼리도 그 퀄리티에 맞는 적절한 가격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 퀄리티에 맞는 적당한 가격 정책이 있으면은 환불률이 높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불짜리 환불하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제품의 퀄리티를 가격대에 맞게끔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주얼리를 판매하는 어떤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품은 FBA가 무조건 처리되고 저희는 반품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폐기 처분할 거예요. 그게 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그 반품된 거를 케어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 반품 들어오면 무조건 폐기, 클레임 들어오면 새 제품 무조건 보내줍니다. 이게 저희 정책입니다. 근데 제품 자체가 이거 해봤자 뭐싼건 2천에서 비싸봤자 3천원, 4천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벌어들이고 있는 마진율은 50%가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꺼이. 그다음에 판매되는 양. 그러니까 판매되는 양이 중요해요, 나중에. 판매되는 양이 많으면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서 반품률이 높다. 그 제품은 더 이상 소싱 안 하면 됩니다. 다음. 세미. ASM이구나. 전 선생님의 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질문 두 개를 스킵했네요. 이전에, 이번 등록 기간 내 할인 혜택은 없는지요? 네, 할인 혜택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다음.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까요? 초보 중급자 단계로. 저희 운영진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미팅은, 없습니다. 뭐, 티타임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같이 들어오신 기수분들끼리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봐도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같은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끼리 비슷한 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저희 운영진들에게 건의를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같이 처리해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운영진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미팅은 좀더 티타임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을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웨비나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이제 좀더 사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티타임 같은 거를 가끔 비규칙적으로 갖는데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스킵한 질문, ASM이 아마존 본사에서 권장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ASM 독자적인 것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홍보하는 이들이 단체로서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의 강직도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단일, 아마존 셀링 아카데미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집단이 ASM이고요. 사실 근데 그게 이 집단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파워라든지 목소리가 뭐 개인적으로 커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 가장 큰 집단과 가장 베스트셀러인 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레퓨테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존 쪽에서 봤을 때 공식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마존 탑셀러 중에 저희 ASMR라고 하는데 ASMR 유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잘하고 있는 개인 셀러들의 집단,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한국에도 있죠. 지원하는 거는 아마존에 들어갈 때뭐 카테고리 승인이라든지 제한되어 있는 카테고리 승인이라든지 뭐 행정적인 도움, 매뉴얼적인 설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존 코리아도 지원을 하지만 저희도 물론 지원하고 저희는 아마존이 가르쳐주고 있는 셀링 전략 외에 셀링 전략이 사실 별로 없죠. 그냥 등록하는 게 다인 거니까 아마존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잘 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설 교육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의 알고리즘을 살짝 악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파는 게 목적인 집단인 거죠. 뭐 악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네, 오늘은 생각보다 질문이 많지 않네요. 이제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들은 모두 답변이 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알리바바에서 소싱 제품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항공 입고되는지요? 네, 항공으로도 입고시킬 수 있고 선박으로도 입고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굳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미국 지정돼 있는 FBA 창고로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한상민 씨가 교육하실 때 항공 운송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항공 운송이 빠른 프로세스 때문에 초반에 하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부피가 작고 가벼울수록 당연히 항공 운송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일단 부피가 크고 무거우면 제품 배송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용 면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처음엔 물류비보다는 제품에 최대한 많이 자본금을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같은 200만 원을 쓰더라도 물류비 100만 원, 제품 100만 원보다는 제품 180만 원, 물류비 20으로 하는 게 결론적으로 절대값적으로 제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아마존 셀러분들은 다 항공 배송을 하는 게 아니죠. 선박을 썼을 때에는 텀이 좀 느리고 그렇지만 더큰 물건을 취급할 수 있고 좀더 진입 장벽이 일반 아마존 셀러들보다 높은 아이템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실 때 항공 배송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선박도 제품 같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 매트, 자동차 밑에 깔리는 매트 같은 거, 요새 막 코일 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지만 항공 운송으로는 부적합한 제품이죠. 네. 다음 질문. 잘 파는 방법 팁 공개해 주실 것 없을까요? 아직 프로그램 참여 전입니다. 팁 오늘 다 드린 거죠, 사실. 여기 있는 것만 다 지키셔도 국내에 있는 웬만한 아마존 셀러들보다는 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고, 마케팅 뭐냐? 가장 저렴한 값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꽂아 넣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 마케팅, 이제 노출하는 거죠, 결국 제품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살만 해야지 사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왔는데, 리스팅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겠죠. 광고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메리트를 느껴서 살수 있는 리스팅을 준비해 놓고, 뭐죠? 저렴한 값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데리고 와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플러스, 여러 가지 서스파티 툴이나 어떤 자동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인력이 투입되는 시간을 낮추고 CS의 퀄리티를 유지시키면 그 고객의 어떤 경험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재구매하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내 브랜드 인지도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완성형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누가 좀 아시는 분이네요. 정글 스카우트 같은 것도 커리큘럼에서 다뤄지나요? 네, 이번 ASMA부터 정글 스카우트가 소개가 돼 있고요. 이미 저희 커뮤니티 안에는 저희가 정글 스카우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강의가 이런 웨비나로 녹화돼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분 정도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글 스카우트가 뭐냐? 말 그대로 아마존이 정글이잖아요. 정글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이템을 스카우터로 찾아본다는 개념으로 해서 정글 스카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웹 서비스가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방금 아마존에서 판매했을 때 적합한 그 기준을 고르는 몇 가지가 있었죠. 가격대, BSR, 무게, 뭐 리뷰 개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서 타이핑만 해놓으면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자동으로 쫙 뽑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존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이번 ASM 8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싱할 때 소싱 업체에 기본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사항 또는 확인해야 하는 상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가격, MOQ, 그 다음에 샘플을 요청하기 전에 퀄리티,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소싱 업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뭐냐? 내가 급할 때 응답이 원하는 타이밍이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공급 업체 리스트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요? 투자 회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초기 투자 비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통 200만원 정도의 추천을 드리고요. 제품 다 준비해서 아마존까지 날라가서 FBA 그 물류창고에 장전되는 데까지 시간 한 달, 그리고 팔리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이 판매된 금액이 정산받는 기간 2주 이렇게 돼서 처음 이제 딱 해가지고 물건 준비 딱 해가지고 아마존에 이제는 넣고 딱 받는 시간까지 한 달 하고 2주 정도 대충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지고 아마존에 창고 입고되고 판매 딱 되는 시점 한 달 하고 2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처음 아마존에 입점할 때 몇 개의 아이템 개수가 적당할까요? 아이템마다 다르죠. 주얼리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팔면 누가 사지 않죠. 하나의 리스팅에 여러 가지의 그 주얼리 타입대로 멀티 리스팅,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얼리 미국으로 런칭하는 데 있어서 10개의 제품 각각 50개씩 총 500개 약 170만원 정도의 소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500개 정도 170만원 500개 정도 됐고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베리에이션이 없는 제품이다 그럼 한 개죠. 네.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는 멀티리스팅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광고를 해도 나머지들이 다 노출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다른 상품들을 해놓게 되면은 각각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한 제품에 대해서 극대화시키고 자동화시키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해도 되지만 비슷한 컬러나 스타일을 묶을 수 있는 제품이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지금 질문하신 분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처음 상품 등록은 몇 종류의 몇 개 정도가, 죄송합니다. 똑같은 건데, 이거. 네, 지금 답변 드린 것 같아요. 다음. 네, 판매에 적합하고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아이템을 서칭 중인데요. 제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00만 개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100만 개? 뭘 서칭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네, 이런 아이템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이 있느냐 없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처음 이제 그 제품을 검색하고 처음 맨 앞 페이지에 나오는 광고로 띄워지네 말고 자연적으로 가장 잘 팔린 애들 제품 한 6개 정도를 띄워보세요. 걔네들의 리뷰 개수가 500개 미만인지
몇천 개짜리가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처음 6개, 1위부터 6위까지의 순위들이 이 범위 안에 근접하고 있느냐, 뭐, 모두 다는 아니고 1위에서 3위 정도까지만이라도 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게 많고 리뷰의 개수를 판단해서 경쟁이 너무 과도화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 실패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 왜 실패하셨던가요? 전략은 완벽하나 실행이 부족? 네, 보통 그렇죠. 전략은 ASM 본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전략들을 만드냐면은, 직원이 40명인가 70명인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정도 있어요. 한 5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존 마켓에서 셀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간혹간혹 이제 회원수가 2만 명 정도 이제 되니까 환불하시는 분들 있겠죠. 6개월 해보고 그러면은 계정을 사가지고 직원한테 대신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각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판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들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패 확률은 그러니까 이 전략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전략은 이미 검증을 거쳐서 가장 쇼커트로, 지름길로 갈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은 완벽한데, 아까 말했듯이 실패 유형이 1, 평생 회원제이기 때문에 등록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실패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굳이 실패하면 실패, 자기 이제 시간 될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잡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은행권 같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뭐 광고대행사라든지 뭐 디자인 업체라든지 차이나 컨시어지 대표님이 디자인 회사의 디자이너 출신이세요. 뭐 야근이 시도 때도 없이 있죠. 아예 나오셔가지고 회사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까지 진출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고 잘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오기 전까지 이제 야근이 잦고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실패 아닌 실패인 케이스. 그 다음에 전략을 369로 진행하시는 부분, 자기가 아는 것만 하고 모르는 건 스킵하고 이해 없이 이런 분들 실패 유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국 회원들은 평균적으로 몇 종의 상품을 소싱하고 있나요? 하나 자동화시키면 다음 제품, 하나 자동화시키고 다음 제품, 하나 자동화시키고 다음 제품인데, 제가, 지금 현재 다몇 개씩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 시작하실 때, 한 제품, 두 제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세 제품,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한 제품씩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알리바바와 같은 사이트가 dhgat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던데 비슷한 곳인가요? 일단 비슷한데요. 이거 말고도 중국 내륙인들만 사용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차이나 컨시어지에 문의하면은 다방면으로 가용한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알리바바가 일단 가장 크니까 알리바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존 1위, 아마존 그 알리바바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거래액, 이커머스 규모 전 세계 4위입니다, 4위. 네, 가장 많은 정보와 인기 있는 소싱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셀러 외에 로컬에 계신 분들 또는 무역 상사들이 여기에 있는 그 공급 업체들과 컨택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드롬이죠, 거의 그 무역업계에 있어서 알리바바는 신드롬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보통 이제 2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오네요. 네, 아마존 신규 셀러 진입 정책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소견은 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모두 사업자가 있건 없건 아이템이 있건 없건 쉽게 아마존 신규 셀러로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쉽게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이베이 하던 셀러분들이 아마존이 어렵다고 이렇게
다른 강사님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기 이제 이베이 강의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아마존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다음. ASM8. 바로 시작한다면, 올해까지 입점해 볼수 있을까요? 뭐, 입점이야. 뭐, 사실, ASM 안 하셔도 입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정도의 질문인데요. 정말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두달 코스인데, 한달 정도 코스, 이제 보통 4주차 안에 이미 아마존으로 입고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만 빨리 고르신다면, 빨리 패킹해서 FBA로만 입고하신다면 입고 가능합니다. 충분히. 네, 이제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할로윈이죠. 저희 이제 팀원들과 애니메이션 분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할로윈, 이태원의 그 3대 축제 할로윈 즐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계속 이제 질문이, 그쵸? 질문 사실 좀더 아셔야지 더 재밌는 질문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모집 기간에 계속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강의만 진행하다 보니까 감기도, 목도 좀 걸릴랑 말랑하고 조금 정신이 없잖아, 피폐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원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사업자 등록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좀 규모가 많이 커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커뮤니티에서 의견 주시면 하실 수 있고, 해외에서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저희 회원 되시면은 바로 세팅해 드립니다. 이게 뭐죠? 다음 질문인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른 신규 가입자가 같은 컴퓨터로 가입을 할 경우 가입이 거절되나요? 이게 뭐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마존 아니면 ASM? 아, 아닙니다. 가입되십니다. 가입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가입은 충분히 되는데 가입은 됩니다. 가입은 되는데 저도 정확히 아마존 내부에서 이게 어떻게 걸러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 저를 포함 저는 하나의 컴퓨터로 여러 개의 계정으로 접속을 해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 블록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블록되는 분들은 제가 외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VPN 같은 외부 IP 변환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VPN을 사용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블록당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고, 근데 옆에서 블록된다고 얘기하는 파트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옆에 이제 그 계신 분이 블록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꼭 되는 건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로는 하나의 아이디만 운영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제 컴퓨터에서 접속되고 있는 아마존 계정만 한 5개가 넘어요. 한 노트북에서. 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만약에 아마존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11월 2일까지 가입 기간,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 무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실 수 있는 기간, 11월 24일까지,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한 달간, 30일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상황에도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선택이고 이한달 후에 계속 이 비즈니스를 하실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후회 없이 값진 정보 자체만으로도 후회 없이 들어오셨다고 감히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질문하신 분, 꼼꼼하신 분입니다. 조건 없이 환불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고, 또 불안해하시죠. 사실 불안해하시죠. 저희에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상의 가치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직접 판단하시라는 의도입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는 자신이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무료 기간 동안 들으실 수 있는 주차는 약 웰컴 모드를 포함해서 4주차 분량입니다. 그래서 전 강의를 다 공개할 수는,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강의만 듣고 자료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그 정도의 어떤 방어책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사실 주차별로 공개하는 이유가 하나하나에 집중하라는 뜻도 있어요. 다 열어드렸을 때 그냥 계속 이 강의만 그냥 뭐 아이템은 못 고르겠고 일단 다음 강의는 어떤지 한번 봐볼까 하면 계속 보면서 시간 허비하시고 정보만 계속 하면서 제자리 맴도는 사람들 최대한 액션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모듈 하나하나에 집중하려는 의도도 있고 그런 안전책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와이파이도 다른 셀러와 공유하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한 아이디가 어떤 이유로 정지되면 동일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계정이 모두 정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또 제품 취급하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이 제품의 브랜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정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불특정 다수의 아이템들을 다루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아이템에서 다루고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 삼성, 뭐 LG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유명 브랜드들의 제품을 똑같은 걸 다른 계정에서 다룰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마존 한 셀러가 여러 개의 어떤 그런 중복된 정보들을 가지고 아마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셀러들도 정지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가장 안전한 부분은 뭐 그런 뭐 어떤 그런 판단 조건의 여지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4주차 강의면 어디까지 공개되는 건가요? 저희 이제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커리큘럼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환불 기간 안에 공개되는 커리큘럼이 공개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멋있어요 라고 누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머리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스펀지처럼 좀 이렇게 구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위에 질문에 이어서 4주차 강의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4주차 강의하면 어디까지 답변 드렸죠. 아마존 가입하려면 도메인이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도메인 없어도 되고요. 네, 일단 질문 여기까지 받고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녹화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깜빡하고 종료할 뻔했네요. 저희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추첨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 추첨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보자. 기록은 여기까지 중지. 녹화분들은 이제 마지막